자, 오늘 마지막 수업이네요. 이제 드디어 이제 물권법이 들어왔죠. 아, 우리 주택거래 시험에서는 민법 총칙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민법 총칙이 시험 문제 60%가 출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물권법하고 채권법에서는 40%, 그래서 물권법에서는 20%가 출제가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물권법이 민법 총칙보다 양이 더 많아요. 훨씬 많은데 거기서 20%가 출제가 되니까 한 8문제 출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물권법이나 채권법을 공부하실 때는 너무 깊이 있게 들어가지 마십시오. 깊이 있게 들어가게 되면 한도 끝도 없고 민법 공부만 하다가 다 끝나게 되니까 물권법과 채권법 부분은 중요한 부분만 골라서 내 것으로 확실하게 만든다는 마음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처음에 말씀드리면 말씀을 잘 들으세요. 근데 또 시험에 임박하게 되면 마음이 불안하니까 이제 이것저것 보시다가 이제 완전히 뭐죠? 아, 진퇴양난에 빠지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제 말씀 믿고 물권법과 채권법은 중요한 부분, 내가 알아야 되는 부분만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자, 306페이지죠. 아, 물권의 본질입니다. 아, 물권의 의의가 나오는데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죠. 물건에 대한 권리가 물권이고 채권은 뭐였죠? 일정한 사람,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채권이죠. 물권의 특질에서 첫째, 지배권입니다. 그래서 물권은 직접 지배권이기 때문에 물권자는 그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스스로 알아서 만족을 얻게 되고요. 본질적으로 물권은 직접 지배권이기 때문에 물권자가 만족을 얻기 위해서 타인의 협력이나 이행이 필요 없다라는 점에 특징이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배타적 지배권입니다. 따라서 하나의 물건에는 똑같은 종류의 물권이 중복해서 존재할 수가 없고요. 이거 우리가 일물일권주의라고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절대권입니다.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입니다. 자, 이거 전했던 겁니다. 이에 반해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이거든요. 따라서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이니까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대항력을 가지게 되고요. 또 물권은 모든 사람이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이므로 굳이 물권 행사함에 있어서 굳이 대의 행사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는 거죠. 이에 반해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이기 때문에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 채권은 대항력이 없고요. 또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채권은 상대권이기 때문에 그 특정한 사람을 통해서 채권은 대위 행사하게 됨에 됨을 주의하셔야 되겠죠. 넘겨보시면 권리의 양도성이죠.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입니다. 따라서 사람의 개성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인 거죠. 근데 물권의 객체, 물건이겠죠. 이것도 우리가 앞에서 권리의 객체에서 했던 내용입니다. 자, 일단 물건은 뭐냐? 물건이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적 우리가 물권이라고 하고요. 물권은 동산과 부동산으로는 아니죠. 부동산은 맞죠? 뭐죠? 토지 및그 정착물이 부동산이고,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다 뭐죠? 동산이 되는 거죠. 자, 이런 물권의 객체인 물건이 되기 위해서는 2번 현존하고 특정해야 되고요. 3번 독립한 물건이어야 합니다. 그다음 다시 말씀드리지만, 물권은 배타성이 있는 권리이므로 똑같은 객체, 똑같은 종류의 물권이 중복해서 존재할 수가 없는데 이거 우리가 일물일권주의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우측 이제 물권의 종류죠. 자, 이것은 정리를 좀 해봐야 되는데 물권 법정주의라는 게 나옵니다. 일단 기본적인 개념을 쉽게 접근하면 되는데 물권 법정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물권에 관한 사항은 법으로만 정하는 주의가 물권 법정주의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 이 법은 법률과 관습법이에요. 그러면 물권 법정주의라는 것은 물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과 관습법으로만 정하는 주의가 우리가 물권 법정주의라고 하고요. 주의하실 점 뭐냐면, 이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민법을 처음 공부하면서 민법 1조 해가지고 민법의 법원, 법률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례에 의한다.
그다음에 민법의 법원으로서의 그 법률은 국회에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 장관령도 포함되고요. 지방자치 법규도 포함된다고 공부했잖아요. 근데 물권법의 법원은 형식적 의미의 국회에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물권법조문제의 법은 국회에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정하는데 뭘 정하냐면 두 가지를 정해요. 종류가 정해집니다. 종류가 강제가 되고 또 내용이 정해지고 내용이 강제가 돼요. 따라서 법률과 관습법 외에는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물권 법정주의를 위반하게 되면 무효가 되고요. 또 내용이 강제가 되기 때문에 법률과 관습법이 정하고 있는 내용을 준수해야 돼요. 그래서 물권법의 규정은 대부분이 뭐가 되는 거죠? 강행 규정으로서의 성질을 갖게 되는 거죠. 정리해 보면 물권법의 법원은 법률은 국회에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말한다는 거. 종류가 강제될 뿐만 아니라 내용도 강제가 되기 때문에 물권법정주의에 반하게 되면 무효가 되므로 물권법의 대부분의 규정은 뭐가 되죠? 강행 규정이 된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311페이지 오시면 이제 물권의 종류입니다. 자, 법률이 인정하는 물권이 있을 거고요. 관습법이 인정하는 물권이 있겠죠. 자, 법률, 민법이 인정하는 물권만 우리가 신경 쓰면 되는데, 일단 우리 민법은 물권을 둘로 나뉩니다. 점유권과 본권으로 나뉘는 거죠. 자, 점유권이란 것은 뭐냐면, 훔쳤든 뺏었든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면,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 우리가 점유권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사실상 지배를 정당화시켜주는 이유들을 우리가 뭐라냐면, 본권이라고 해요. 본권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가 되는 거죠? 소유권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이 안경을 쓰고 있죠? 저는 이 안경에 대해서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에게 점유권이 있는 거죠. 제가 이 안경을 쓰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돈 주고 샀어요? 그러면 정당화 시켜준 이유인 본권은 뭐가 되는 거죠? 소유권이 되는 거죠. 그죠? 관계를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 안경을 훔쳤어요. 훔쳤다 하더라도 사실상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저에게 뭐가 인정이 돼요? 점유권이 인정이 되는 거죠. 다만 훔쳤기 때문에 정당화 시켜준 이유인 뭐가 없는 거죠? 본권, 소유권이 없는 거죠. 자, 다시 한 번요. 훔쳤든 뺏었든 돈 주고 샀든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 우리가 점유권이라고 하고 이러한 사실상 지배를 정당화시켜주는 이유를 우리가 본권이라고 하는 거죠. 자, 소유권입니다. 소유권은 뭐냐 하면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소유권이에요. 다시 말하면 소유권이 되기 위해선 요세 가지를 다할수 있어야 되거든요. 만약에 세 가지를 다 하지 못하고 제한적으로 몇 가지만 할수 있다면 이거 우리가 제한 물권이라고 하고요. 제한 물권은 두 가지가 있죠. 용익 물권. 먼저 사용하고 수익 두 가지만 할수 있는 거죠. 용익 물권은 뭐가 있습니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고 하나씩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담보 물권이죠. 담보 물권은 제한적으로 처분만 할수 있는 제한 물권 우리가 담보 물권이라고 하고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세 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당권까지 공부하게 되면 뭐가 끝나는 거죠? 물권법이 끝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관습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물권이 있겠죠. 일단 첫째,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입니다. 개념은 어떠냐면 건물이 있었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았는데 매매, 기타 사유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건물 소유자가 갖게 되는 권리 우리가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이라고 하고요. 중요한 권리고 우리가 지상권 할때 자세히 공부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분묘기지권입니다. 분묘기지권 이것도 관습법상 물권이고요. 2022년도 올해는 출제들한테 대단히 높은 권리가 되는데 왜냐하면 작년에 판례가 변경된 게 있어서요. 개념이 이렇습니다. 분묘, 묘를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분묘기지권이라고 하고요. 이것도 관습법상 물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동산의 양도담보도 관습법상 물권으로 이해를 해요. 일단 부동산의 양도담보는 가등기 담보들이라는 법률이 규정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에 관한 양도담보는 법률상 물권인 거죠. 근데 동산의 양도담보는 법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관습법상 물권으로 이해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 물권 법정주의에 따른다면 법률과 관습법 두 가지 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 관습법상 물권 요세 가지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요세 가지가 아닌 것들은 다 뭐가 아니죠? 관습법상 물권이 아니라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물권이 아닌 것을 기억하시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우리 판례가 인정하는 관습법상 물권은 분묘기지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동산의 양도담보다. 이렇게 좀 기억하시기 바래요. 자, 312페이지입니다. 기본 확인 문제죠. 관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물권은 관습법에 의해서도 창설할 수가 있다. 옳지 않은 걸 찾죠? 맞죠? 왜냐하면 법률과 관습법으로 물권에 관한 조항을 정하니까. 2번,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에게는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 물권이 인정된다. X. 다시 말하면 관습법상 물권은 요세 가지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에게는 관습법상 물권이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고요.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죠. 3번, 사실인 관습 기억나시나요? 자, 우리가 단순한 오랜 관행은 사실인 관습이고 오랜 관행이 너무나 오랫동안 지속이 돼서 법적 확신을 부여가 되면 관습법이 되고요. 관습법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원으로서 적용이 되지만 사실인 관습은 법원이 아니고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으로만 쓰이죠. 따라서 3번 사실인 관습은 관습법과는 달리 법령의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으로서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함에 그친다. 맞는 점이 되겠죠. 4번,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례에 의한다. 왜요? 민법 1조 규정이죠. 5번, 관습법으로 승인되었던 관행이 그러한 관습법을 적용해야 할 시점에서 전체의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면 반사회적이라는 얘기죠. 그 관습법은 법적 규범으로서 효력이 부정된다. 물론 맞는 질문이고요. 옳지 않은 것은 2번이고 2번이 답이죠. 그다음 우측에 물권에 효력해가지고 총설 우선 쪽 효력해가지고 채권에 우선하는 효력 넘겨보시면 물권 상호간의 우선 쪽 효력이 있죠. 일단 물권 상호간의 우선 쪽 효력, 우선 쪽 효력이란 말은 결국 뭐냐면 우열이 있다, 서열이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것도 우리가 권리의 충돌에서 공부했거든요. 어떻게 기억하느냐? 원칙, 성립 순서에 따른다. 먼저 성립한 권리가 우선하고 늦게 성립한 권리는 열등하다. 다만 예외적으로 성립 순서와 상관이 없는 경우가 있다. 첫째, 채권과 물권이 충돌하게 되면 성립 순서와 상관없이 물권이 우선하게 되고 기억나시죠? 두 번째, 소유권과 제한 물권이 충돌하게 되면 성립한 순서와 상관없이 제한 물권이 우선하게 된다. 예를 들어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토지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하게 되면 물론 소유권이 먼저고 나중에 지상권이 성립했지만 이제 그 토지를 사용 수익해야 될 사람은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라 지상권자인 거죠. 따라서 소유권과 제한 물권이 충돌하게 되면 성립 순서와 상관없이 제한 물권이 우선하게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일단 3번 물권적 청구권이죠. 일단 물권적 청구권이 뭐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물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그러면 채권 청구권은 뭐겠어요?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이겠죠. 그러면 문제에서 만약에 다음 중 물권적 청구권인 것은 이렇게 물어보면 물권이 있는 사람을 찾아내면 되는 거고요. 다음 중 채권적 청구권인 것은 물어보면 물권이 없는 사람을 찾아내면 되겠죠. 다시 말하면 물권적 청구권이란 물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이기 때문에 물권이 있는 사람만이 물권 청구권 행사할 수가 있는 거고요. 종류는 세 가지죠. 누가 가져갔다 돌려다오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고요. 방해하고 있다면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가 있고 또 방해할 염려가 있다면 방해 예방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자, 물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을 우리가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데 종류는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 세 가지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자,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 참잘 나와요. 자, 물권과 물권적 청구권은 절대로 분리돼서 양도될 수가 없고요.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 걸리지 않습니다. 소멸시효 걸리는 권리는 뭐죠? 채권과 용익물권만 소멸시효에 걸리는 거죠. 교재 보시면은 315페이지 성질 해가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316페이지에 종류 해가지고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317페이지에 비용, 상대방과 비용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봐야 되는데. 첫째, 주체입니다. 물권적 청구권의 주체는 물권자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물권이 없는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상대방입니다. 아, 상대방은 누구냐면 현재 그 침해라고 있는 점유자입니다.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은 점유자예요. 주의하실 것은 첫째, 점유하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아무런 고의도, 과실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무런 고의도 없고 과실도 없더라도 그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면 물권 소유권 상대방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점유자라면 원칙적으로 직접 점유자든 간접 점유자든 따지지는 않아요. 다만, 건물의 철거 청구는 오히려 간접 점유자에게만 할수 있고요. 세입자인 직접 점유자에게는 할수 없다라는 거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 부분은 시험에 나오게 되면 굉장히 잘 틀린 부분이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정도입니다. 이거 그리고 연습을 좀 해볼게요. 자, 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을이 불법으로 건물을 신축했다면 갑은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고, 을은 갑의 토지를 점유하는 사람이니까, 갑은 내 땅에서 나가라는 의미에서, 을에 대해서, 건물에 대해서 철거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건물을 을이 병에게 양도를 했어요. 그러면 현재 갑의 토지를 점유하는 사람은 더 이상 을이 아니라 병이기 때문에, 갑은 을에게 철거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이 건물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병에게 철거해달라고 청구해야 되는 거죠. 문제는 병은 이 건물이 갑의 토지에 불법으로 건축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선의이고 무과실이에요. 이래도 갑이 병에게 철거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느냐 문제에 대해서 있다. 왜냐하면 물권적 청구 상대방은 점유자고 고의 과실을 요구하지 않는 거죠. 따라서 현재 그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무런 고의 과실이 없더라도 물권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만약에 을이 이 건물을 병에게
양도 판 것이 아니라 임대를 했어요. 임대해서 현재 이 건물을 거주하고 사용 수익하는 것은 병이더라도 철거 청구는 병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인 을에 하는 거다. 왜냐하면 물권적 청구의 상대방은 직간접을 불문하지만 건물 철거 청구의 상대방은 건물의 소유자인 간접 점유자에게만 할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317페이지 나오는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요, 진짜 학설이 될 일이 많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누가 비용을 부담하는지에 대해서는 학설에 대립이 있다 정도 기억하면 되고, 원칙만 기억해 두실까요? 침해자가 상대방이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318페이지 보시면 이제 뭐가 있죠? 기본 확인 문제가 있고요. 기본 확인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왜요? 채권과 용익물권만 소멸시효 걸리죠. 2번 소유권을 상실한 전 소유자는 제3자의 불법 점유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물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맞죠? 왜냐하면 물권적 청구의 주체는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물권자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문제에서 전 소유자래요. 현재 소유자가 아니래요. 그럼 이 사람은 물권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겠죠. 3번. 임차인이 임차권에 기하여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임대인인 토지 소유자는 임차인에게 물권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임차권이라는 권한이 있는 거니까요. 4번. 부동산에 대한 점유 취득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물권 청구권이다. X죠. 이것도 전했던 것 같은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물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이므로 반드시 물권이 있는 사람만이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 판례는, 우리 민법은 20년간 점유했다는 이유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다면, 점유했다는 이유로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등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등기하지 않고 있다면 이 사람에게는 아직 뭐가 없는 거죠? 소유권, 물권이 없는 것이니까 취득시효 완성된 사람의 그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라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채권적 청구권이니까 원칙적으로 뭐에 걸려요? 소멸시효에 걸리는 거죠. 다만 점유를 계속하는 한 소멸시효 걸리지는 않죠. 5번입니다. 토지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기 전에 매매 계약의 이행으로 그 토지를 인도받은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토지 소유권에 기한 물권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맞는 지문이고, 왜 이게 맞을까요? 이것도 다한 건데, 그죠? 자, 이런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이 소유하고 있는 A 토지에 대해서요,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을에게 인도를 해줬지만, 을에게 등기는 안 해줬어요. 현재 을이 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지만 을에게는 뭐가 없는 거죠? 소유권이 없는 거죠. 그러면 아직도 누구에게? 갑에게 소유권이 있는 거죠. 이때 갑이 자신의 소유권을 이유로 을에게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느냐? 없다. 왜냐하면 신의 성실의 원칙상 인정되는 금반원의 원칙이죠. 지가 스스로 팔고 지가 스스로 인도해 준 후에 이제 와서 소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반대되는 언행이기 때문에 뭐할수 없는 거죠? 행사할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을이 또다시 이 토지를 병에게 팔고 병에게 인도를 해줘서 현재 병이 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더라도 갑은 자신의 소유권을 이유로 병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는 거죠. 왜요? 지가 스스로 매매 계약을 하고 인도한 후에 이제 와서 소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반대되는 언행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 거죠.
5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토지의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기 전에 매매 계약의 이행으로 그 토지를 인도받은 경우, 그럼 매도인이 스스로 인도해 준 거잖아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토지 소유권에 기한 물권의 종호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고요. 이 문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고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제2장 물권의 변동부터 또 차근차근 접근하도록 할 거고요. 오늘 수업 들으시면 고생 많았고 여러분들 모두 고맙습니다.